이형왜 연애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연애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댓글을 보면 우리 PD님이 저한테 누캄프 경기장에 꽉차 있는 그 관중들 사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스비의 김승현입니다. 지금 다시 그런 이제 picking a particular exercise style. 리프터들이 종종 이렇게 좀 인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팔 길이가 진짜 딱 키랑 똑같이 나왔어요. 피지크 혹시 아시나요? 여기까진 됐어요. 네. 봐서. 하체 파트는 골반이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이제 운동할 때 여러 정도 떠나기가 좀 그러네. 근데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요. 저도 사실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한데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와다시노 나메와 비아스입니다. 와, 2022년 끝났네. 아씨, 벌써 끝났어요? 아니 지금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2022년 뭐 했어? 나름 많이 했네요. 열심히 대회도 나갔고 2022년이라 그런가 2등도 많이 했네. 내가 김준호 클래식을 올해 나갔었나? 아니다, 작년이다. 이 정도로 가물가물해졌어요. 이제 나이도 많이 들면서 작년이 올해 같고 올해가 작년 같고 막 이런 나이가 됐네요. 올 한 해 이렇게 되짚어보면 당초 목표로 했던 이제 IFBB의 프로카드는 뭐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ICN 프로쇼 나가서 네 번째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 중에서 가장 제가 그래도 신뢰가고 권위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했던 대회 중에 하나가 또 WMBF라는 대회인데 이 WMBF의 프로도 됐고 그것도 꽤나 저한테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신만만했었는지 몰라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합에서는 내리 2등을 했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3등도 했구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시즌 끝나고서 역설적으로 유튜브는 더 잘 된 것 같아. 실버 버튼도 받았고 몇 달 동안 한 2만 명 넘게 올랐었죠. 아, 근데 종합해보면 내 2022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아. 왜냐면 나는 항상 연초에 다짐을 하거든요. 올해는 참 연애를 정말 해야겠다. 근데 올해도 이렇게 끝나가네. 내가 뭐 연애에 목매는 스타일은 또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살곤 있단 말이지. 근데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아니지. 노력이 부족하지. 뭐 자꾸 불발이 됐어요. 뭐 소개팅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간접 소개팅이라고 해야 될까?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도대체 형 왜 연애를 안 하는 거야? 연애 좀 해. 이 형 왜 연애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연애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댓글을 보면 속이 굉장히 쓰려요. 나는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연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자들이 내가 싫다는데 어떡해. 1년 올 한 해 동안 만난 여성이라고는 얼굴을 맞대고 이제 이야기를 한 여성은 우리 같이 일하는 유부녀 선생님들이랑 유부녀 회원님 두 분, 총총걸 를 제일 많이 봤어요. 올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가까이서 보고 얘기 나눈 여성분입니다. 근데 이거 여성이라고, 아, 여성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 나의 삶의 이 방식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드네. 사실 이게 유튜브라는 게 결국에는 구독자분들이 없으면, 시청자가 없으면 결코 돌아갈 수가 없는데, 채널이. 저도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이랑 최대한 소통하기 위해서 답글 달려고 하고 하다못해 힘들어도 하트라도 누르려고 노력하는데 대회 나갈 때나 아니면 뭐 내가 바쁠 때 이런 핑계를 대면서 좀 소홀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컨텐츠도 뭐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제가 뭐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기도 하지만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낯을 가려도 결국에는 구독자 없이 안 되는데 낯 가린다고 해서 구독자를 멀리하면 유튜브 접어야지. 어떤 한 분야에 대한 팬이 없으면 그 분야는 결코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축구가 왜 세계에서 제일 인기 많은 스포츠겠어요? 축구 팬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선수들이 인기를 부과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얼마 전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5억 명을 달성을 했더라고. 인류 최초로. 거기에 걸맞는 인성과 실력을 이제 역으로 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은 하지 않을까 본인도? 저도 어쨌든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팬들한테 보답하는 무언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광고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좋으니까 사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정작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없다면 그건 또 너무 무책임한 거긴 하지. 그냥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걸 내가 올해 많이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잘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베푸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아, 그러고 보니까 올 한 해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 진짜 많았네.
고마운 사람 말하는 중 하면서 빨리 감기로 확 해버리면 되니까. 아, 그리고 당연히 무엇보다도 지금 봐주시는,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PD님이 저한테 누캄프 경기장에 꽉 차있는 그 관중들 사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10만 명이래요. 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엄청 크고. 10만 명이라는 게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근데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은 솔직히 바라지도 않지만 거기에 갈 만큼의 걸맞는 나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의 응원을 발판 삼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저도 운동을 하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든 뭐 보디빌딩이든 뭐가 됐든 항상 현실이랑 많이 타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 저도 지금의 스타일, 내추럴 바디빌딩과 지금의 유튜브 스타일 이런 거가 되기까지 뭐 저의 이 뭐 모든 계산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흘러가는 대로 나의 그냥 원래 그대로 이제 담으려고 했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지, 처음에는 막 재미도 없고 지금이야 좀 좋은 반응이 많지,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내추럴 바디빌딩은 조롱거리였다니까요. 지금도 다시 그렇게 될까봐 또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유튜브는 결국에 여러분들 뭐 무거운 이야기 이렇게 듣고 싶어서 지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유튜브 시청하는 이유는 기분 전환하고 재밌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거든요. 가볍게. 근데 항상 무거운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가벼운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싶은 거고, 그 가벼움 속에다가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뭐 철학까지도 아니고 그런 메시지를 좀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역시나 같은 기조로 갑니다. 다만 가볍게 시청하기에도 좋은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난리 부르스 떨고 막 그 천박하게 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셨던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이나 운동에 관한 조언도 그렇고 유튜브 방향성에 관한 조언도 그렇고 항상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참고해서 잊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영상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나마 소통하기 위한 거였고요. 라이브 때 할 수도 있었지만 이거 또 편집된 맛이 또 있잖아요. 라이브도 많이 할게요. 유튜브 벌써 3년째 하고 있고 4년을 향해 가는데 여전히 재밌네요. 어렵고. 근데 그런 동기부여는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나옵니다. 되게 웃기고 이상한 얘기지만 사실인걸. 그죠?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할게요. 우리의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그 능력을 키워야지 뭐. 요새는 운동 공부나 이런 것보다 유튜브 공부가 더 재밌더라고요. 유튜버가 되고 있나 봐요. 내년에는 아마 좀 더 유튜버 김승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치비의 김승현이었고요. 어쨌든 2022년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즐거운 한 해 되셨길 바라고 따뜻한 연말 연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후년도 5년, 10년.